자, 요일별 비행기 스케줄을 출력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주일 동안 요일별로 도착하는 비행기의 정보와 요일별 연결일 정보를 토대로 하여 도착하는 비행기 정보하고 요일별 연결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비행기 출발 스케줄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의 처리 조건을 고려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의 출발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은 이제 도착 요일로부터 연결일만큼 더하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화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으니까 이제 화요일에 도착한 비행기 있겠죠? 그래서 화요일에 연결일이 만약에 이제 링킹 데이라는 건데 연결일이 3일이다. 화요일에 도착한 비행기는 3일간 이따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 요일은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의 인덱스 값은 일주일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1부터 7까지 잡지 않고 0부터 6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0은 일요일, 1은 월요일, 6은 토요일 이렇게 잡았고요. 사용되는 변수 4개가 있습니다. WALD, WD, WS. 자, WA는 Arrival, 그래서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일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있으면 1, 없으면 0인데, 자, WA1, 그러면은, 이게 1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도착한 비행기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WA0은 1, 만약 이렇게 되면 0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도착한 비행기가 있다라는 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LD는 요일별로 연결일을 뜻하는데, LDO는 2, 이렇게 되면 5라는 게 바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날의 연결일은 2일이다. 그래서 금요일 도착한 비행기는 2일 있다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WD는 이제 Departure입니다. 출발일입니다, 출발일. 출발일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D3은 1, 이거 뭘까요? 3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WS는 이제 스트링인데, 요일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WS0은 일요일을 뜻하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요. 값이 WS1은 월요일, 그런 식으로 해서 WS6은 토요일, 토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에서 뭘 하냐면 비행기 요일별로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 다음에 그 요일별로 연결일이 얼마인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출발일이 나오죠. 출발일을 계산을 해서 출발일이 있으면 해당 출발일에는 이제 1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발일이 있는 경우는 이제 해당 출발일의 요일들 이렇게 쭉 써줍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어느 요일에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조심할 점은 비행기 도착하는 날짜에다가 요일별 연결일을 더하면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를 더하면 뭐4 더하기 4를 더하면 8이 되죠. 8 요일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0부터 6 사이가 되도록 나누기 7한 나머지 값을 돌려주는 부분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이제 공략하겠습니다. 배열점자 i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부터 6까지 전부 7가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0일 때는 일요일, 6일 때는 토요일이 됩니다. 자, 도착 비행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게 WA라고 그랬죠. WAI는 I번째 요일에 비행기가 도착하면 0, 도착하지 않으면 0, 도착하면 1,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이건 입력으로 받게 되고요. LDI는 I번째 요일의 연결일, 이것도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자, WD는 I번째 요일에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에서 계산해서 세팅을 해주죠. 출발을 못하면 0이고요. 출발하면 1입니다. 자,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 그게 무슨 요일인지 사람들한테 알수 있도록 찍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WS입니다. I번째 요일 나타내는 문자열이죠. 일, 월,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번째 요일에 비행기가 도착했다면, 그 I번째 요일의 연결일이 LTI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값을 더하는 거죠. 더하는 것을 이제 J가 되는데, 그 J 요일이 되는데, J가, 0부터 6 사이의 값이 같도록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J가 6보다 큰 경우는 이제 7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새로운 J로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아이가 4일 때 비행기에 도착했는데 연결일이 3일이에요. 그러면 출발일은 어떻게 될까요? 출발일은 이 4일에다가 3일을 더하니까 7일이 되죠. 7일. i 더하기 i가 4죠. ldi. 아이가 4인 경우 LD4죠. 3을 더하니까 7이 돼서 새로운 제이 값은 7, 4, 7을 7로 나누죠. 그럼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출발하는 날짜 WD0 일요일 날은 1로 세팅이 됩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WD4가 아니라 WA4입니다. WA4. 목요일 날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i하고 j는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나타내는 변수로 쓰는 거고요. wa는 도착한 비행기가 있다 없다. ld는 해당 요일마다 며칠이 연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wt는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ws는 그 출발 각각의 요일에 관해서 월화수목금토 일 월화수목금토 이런 스트링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찍게 만듭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보시면 WS7, 그래서 여기 월이 빠져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다 없다,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다 없다, 요일별로 0부터 6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0으로 다 세팅을 해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i는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i가 7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하고요. 만약 7보다 크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출력하면 됩니다. 자, 작은 동안에 어떻게 하나요? 자, 0부터 시작하죠. 0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WA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값을 읽어드리죠.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연결일을 읽어드리죠. LD0. WA0을 읽어드리죠. 그래서 이 읽어드린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가 1, 있는 걸로 되잖아요. 없으면 이제 무시하고 그 다음 요일 걸 하면 됩니다. 있으면 계산하죠. 출발일을. 그래서 i 더하기 LDI를 더하면 새로운 J요일, 출발요일이 나옵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7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듈로 연산하죠. J를 7로 나눈 나머지를 J에 두죠. 그렇게 해서 WT, 출발요일, J번째는 출발요일이 되는데 거기에는 비행기가 있다 하고 두게 되는 겁니다. 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i나 i 플러스 1을 증가해서 그 다음 거를 진행하는 거죠. 만약에 도착하는 게 없으면 그냥 i나 i 플러스를 증가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6까지 계속 반복해서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으면 연결일을 더해서 출발하는 날짜에 세팅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0부터 6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뭘 해주나요? 출발하는 날짜가 비행기가 있는 경우에 요일을 찍어주는 거죠. 0부터 6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뭐라냐면 WT, 이제 J를 잡았죠. J가 1인 경우에, 1이 아니면 끝내고 1인 경우에 그 J의 스트링 값, WS, 요일을 찍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1,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비행기 출발 정보가 있는 요일이 찍혀지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단순하게 여기에 몇 가지 트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했을 때 일주일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듈로 연산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일을 숫자적으로 0부터 6까지 표현했지만 얘를 스트링으로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매핑되는 이런 매핑되는 스트링 어레이를 가지고 있다가 찍어준다는 겁니다. 자, 오타가 여기에 1, 월이 빠졌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WA4는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로 되어 있죠. 두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